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린 것들 중에서 뭔가 심지가 있는 그런 것을 감싸서 만드는 방식들을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두칼, 보이시죠? 이걸 감쌀 때도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만들 때도 보여드렸었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죽 심지, 이렇게 보이면은 이것을 이렇게 감싸서 사이즈를 맞춰서 했었고요. 아웃스티치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쪽에 에치코트 발라서 마감하는 이 방식은 지금 이렇게 이 핸들을 이렇게 감싸는 방식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크게 다르지가 않죠. 가운데 뭔가가 있는 것을 아웃스티치로 바느질이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 감싸는 이 단면이 보이게끔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라인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느질해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제가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가죽끈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가죽끈을 가죽으로 감싸서 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종종 이 브랜드나 메이커 그런 데서 어깨 스트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제거이 스냅키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하는 스냅키인데 제가 이 핸들 이쪽을 가죽으로 좀 감싸놨어요. 그런데 여기 스티치 보이시죠? 요 느낌으로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은 뭔가 감쌀 이 메인이 되는 대상이 필요해요. 지금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고요. 이건 가죽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가죽끈인데 조금 더 얇은 버전입니다. 사이즈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유연하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면 끈으로 쓰기에는 적당하겠죠. 뭐 로프나 뭐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너무 말랑말랑하면은 가죽으로 감쌌을 때이 느낌이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가죽 심지를 팔거든요. 이 두께별로 대충 지름 4mm 짜리거든요. 4mm 짜리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꺼운 것은 뭐 해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이번엔 하진 않을 거고요. 꼭 이게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조금 더 힘이 있는 그런데 유연한 그런 것들을 가죽으로 감싸서 만드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어깨 스트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는 두께가 조금 더 얇은 게 좋습니다. 두껍고 힘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쌌을 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감용으로 PR을 해놨던 한 0.6에서 0.7 정도 되는 가죽을 써볼 거고요. 우선은 내가 이것을 감싸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살짝 감싸보는 거죠. 실제 필요한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렇게 바짝 붙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그리 많진 않죠. 공간이 없는 것처럼 체크를 하고 은펜으로 이 단면을 살짝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또 잘라볼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것을 한번더 감싸보는 거죠. 뭔가 제가 지금 잘못 체크를 한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이 모자라거든요. 많이 모자란데 이 폭이 지금 12mm 정도 되거든요. 한 14, 한 15mm 폭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15mm 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두께를 한번 잘라보시고 이 폭이 지금 15mm거든요. 15mm 폭으로 한번 감싼다라고 보면 정말 딱 맞아떨어집니다. 15mm 폭으로 하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남지 않거나 살짝 부족한 정도가 돼야 돼요. 오히려 남아버리면 내가 당겨서 했을 때이 가죽이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15mm 폭으로 하면 되는데, 아마 이제 집에서 직접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가 쓰는 이 소재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15mm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샘플링을 뭐 13mm, 15mm, 20mm 그런 식으로 해서 감쌌을 때 당겨질 거 생각해서 딱 맞아떨어지거나 아니면 살짝 부족하거나 그런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양쪽으로 바느질이 쭉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스트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꽤길 거거든요. 솔직히 손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봉틀을 이용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재봉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가 길쭉하게 있을 때 양쪽을 바느질을 다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것은 제가 추천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길이가 너무 기니까. 그래서 아마 재봉틀이 없으신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옷 수선집이나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얇은 가죽은 박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이제 실이랑 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하시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재봉틀이 있으니까 이쪽 양쪽을 재봉을 박아 올게요.
자, 이렇게 제가 끝부분만 일부만 이렇게 재봉틀로 박았습니다. 그냥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흰실로 박았고요. 이것을 이렇게 둔 다음에 어디를 바느질하는 거냐면 지금 양쪽 이 끝부분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그냥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양쪽에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해서 바느질한 부분을 엮어서 이것을 감싸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것을 꽂아 넣고 이렇게 양쪽 길이 맞춰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당겨주면 이쪽이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딩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벌어져도 그냥 바느질을 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제쳐놓고 볼게요. 이게 대각선으로 옵니다. 대각선으로 꽂아넣고 빼고 이것도 대각선으로 그 다음 바느질된 거를 엮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X자로 당겨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X자로 당겨지는 거 이게 반복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꽂아 넣어서 바깥쪽으로 당겨주고 이쪽도 보면 살짝 돌려서 이렇게 꽂아 넣어서 당겨주고 어차피 이쪽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쪽은 바느질 하다 보면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도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바느질 해놓은 것들 이것을 실을 실로 엮어서 당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이미 실이 되어 있는 것을 엮어서 당겨주는 느낌인데, 이거는 구멍에다가 바로 해서 당겨줬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되겠죠. 이게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면서 하다 보면 이 심지 이것을 이렇게 깔끔하게 싸는 방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쭉 길게 뭐 1.5m, 2m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끈으로 쓸 수가 있겠죠. 보통 이 끝단 마무리 같은 경우는 잘라서 엣지코트를 칠해서 마감하는 방법도 많고요. 그리고 이실 마감할 때도 저희 보통 바느질 하고 나서 되바퀴 두땀 정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뒤로 두번 정도 한 다음에 잘라서 녹여서 깔끔히 닫히게끔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길게 작업을 쭉 해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금 더 다른 스타일의 그런 끈을 만들어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느낌, 다른 매력을 내가 내 손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간단히 찍어봤습니다. 제가 상황상 이 2m짜리를 길게 하는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이 원리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해서 마감을 해보시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